아, 오늘은 이제 카페, 사람들이 앞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공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배경에 넣고 스마트 미래교실 제목으로 스튜디오 한번 만들어서, 오디오가 여기 엄청 그 노이즈가 심한 이 천장이 여기다가 이제 그 방음을 넣었으면 되는데 전혀 그 흡음재를 안 넣어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여기 있는 마이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이 마이크로 바꿔서 하면은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운이 되죠. 이게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다름의 그 노트북 버전을 사면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로 들어가면서 지금 나오는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고 이 뒤에 배경을 그 뒤에 배경을 이제 저렇게 하면 조금 더 그 현란하니까 뭐 이런 것으로 꾸며서 멋진 베니치아 환경을 할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조금 운치 있는 분위기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크로마키를 더 주면 이제 뒤에 깨끗이도 되고 약간 섞어서 뒷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줘서 흘러가듯이 약간의 움직임을 주는 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두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장면이 이제 제가 그 포인터로 지금 파워포인트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크로마키는 이제 배경 리무버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행히도 여기가 이제 크로마키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이런 이제 저희 노트북 들어오는 카메라가 이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제가 여기서 크로마키를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크로마키는 지금 그 배경 리무버입니다. 그럼 크로마키 방송국 크로마키를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이런 환경 제가 키워서 보면은 지금 이것은 그 이제 400에서 지금 ISO 400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크로마키죠. 조명에 민감한 거죠. 여기서 자동을 누르게 되면 자동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좀 좋아지게 되고 약간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방수꽃 크로마키가 되는 건데 이 뒤가 지금 이렇게 조명들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이고 이것을 배경 리무버로 하면 영상 화질 이것의 차이가 없이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이 붙어 있는 거냐 아니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화질 그 배경 리무벌 줌에서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름이 만든 배경 리무벌이 완벽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한 버추얼 강의 시스템 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실도 이제 스튜디오가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PT로 넘어가서 오늘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실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오직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것으로 되고 스마트 교실이 어디든지 가서 되려고 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노트북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노트북을 켜드리면 이 환경이죠. 여기 들어오고 있는 이 환경이 제 노트북 지금 여기서 보면은 커피숍에서 커피도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녹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그 그린 스마트 교실이 되기 위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어디 있든 학생이 어디 있든 되는 것이니까 순간적으로 이 PPT를 바꾸면 모두 실시간 되고 있는 거죠. 이 디지털 트랜스폼 강의 교실이 디지털 도메인으로 간다.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은 교실이 바뀔 수 있다. 학생이 토의하는 것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한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것은 좀 다른 거니까 이제 그 교실은 오프라인 교실은 언제나 영원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은 이 강의를 들을 때 조금 더 아름다우면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도 몰입도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ISO 400은 여러분 한 강의 한 강의가 정말 100만 불짜리 강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서 할 텐데 한번 폼 잡는다고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면 여기만 이렇게 올라간 포인터죠. 포인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교실, 스쿨, 미래 교실이죠. 하이브리드,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간다. 그린, 멋진 공간에서 한다. 이 그린을
배경을 바꿔가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릭을 해보면 바로 이 파워포인트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실도 이 방식으로 보이게 되면 그 대형 스크린, 지금 이제 전자칠판 뭐 100인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편리하게 바꿀 수가 큰 공간으로 하게 되면 더 의미 있는 그 교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스크린을 바꿔서 조금 키워주면 됩니다. 그 어스펙트 레이시를 꼭 16대9가 아니라도 공간을 차게 되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프레임 같은 것을 좀 예쁘게 하려고 하면 컬러를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붉은색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이 기능에서 제공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더블 클릭이랑 풀 스크린 됩니다. 교실에서도 아이스튜디오로 강의를 하고, 선생님 강의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동으로 인공지능 PD, MD 기능에서 된다. 그럼 이것이 옆 교실에 가도 여기서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격 VR 교실이다. 또 그 스마트폰으로 가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스마트 교실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제 강의가 됐을 때 우리는 이 교실의 크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실의 크기, classroom의 size, 이것은 한 5800년, 뭐 저는 성경적으로 그냥 설명한 것 뿐인데, 이 5800년 성경 역사로 보면은 뭐 실제로 뭐 몇만 년이 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제 아인슈타인, 시간은 variable이다, 변한다, absolute가 아니다. 에베레스트산에 있는 시계와 보잉 747을 타고 가는 시계와 우리가 있는 공간의 시간은 다르다. 그렇다면 이 기간, 지금 5800년이라는 성경 기간과 쓸 때 피지컬한 건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봐야 되고, 플라톤도 봐야 되고, 알지브라 수업도 칠판 없이 해왔고, 그런 사람이 모이고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칠판이 생긴 거는 200년, 우리나라 한 100년 정도 그 세브란스에 들어와서 영어 수업 이런 걸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터가 나와서 좀 커지고 마이크가 나오고 스피커가 좀 커진 거죠. 그러나 스틸 뭐 몇백 명 이런 규모가 되다가 유튜브가 되는 2010년 스마트폰이 되고,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유튜브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MOOC 강의 시대가 되었다. 그 핸드폰으로 보는 강의가 서울대에서 하는 수업보다 지금 뭐 교실이 한 천 개 되겠습니까? 강의가 매일 일어나는 그 실라버스에 있는 대로 강의되는 그 많은 강의, MIT, 하버드, 카이스트, 이 강의들이 다시 볼 수 없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찍어서 요즘 뭐 많이 이제 수업 자동 녹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보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자동 강의 녹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림에서는 이번에 수업 자동 녹화 AI 기능도 특허로 지금 써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학생들이 칠판을 볼 때 또 포인터가 있는 칠판 이렇게 가는 것에서 또 이것만 집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원 클릭으로 다 돼서 가는 이 스마트 교실은 이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고 학생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 교실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버전, 지금 이제 아이노트라는 것이 이번에 출시되고, 방송실은 아이스탠드 가면 모니터 스크린 이런 게 다 있어서 셀프로 해야 되니까 컨트롤룸에서 하지 않고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또 혼자 하는 아이데스크로, 또 전자칠판 같이 쓸 때 작은 공간에서는 아이보드, 또 아이렉턴, 이거는 전자교탁이죠. 그래서 이 전자교탁형의 것과 또 그 이런 그 셀프 스튜디오 같은 아이데스크, 교실은 이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로 선생님이 편안하게, 지금은 이제 학생이 움직이는 교실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과 교실을 전부 다 방송국으로, 스마트 교실은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교실, 자동 하이브리드 강의실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지금 미래 교실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 교실은 우리가 이제 분필 칠판이 이게 1845년도에 나왔다 합니다. 1990년도에 프로젝터, 뭐 좀 밝기는 어두웠지만 프로젝터 기술이 있고, 2000년대 들었으면서 초고속, 그때는 1Mbps, 이것이 뭐 지금 얘기하는 100메가는 상상도 못하던 1기가 꿈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김대중 우리 대통령 시절에 PC방이 나오던 시대에 천리안이 소위 전화선 ADSL, HDSL로 갈 때가 초고속 인터넷, 전세계에 경이로운 일이 발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2010년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통신망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모든 사람한테 가면서 우리는 드디어 2020년 코로나를 고통스러운 시간, 분리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 테크놀로지는 준비되어 있었다. 원격으로 줌과 같은 팀비오스 같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원격 접속이 되는 것이 되면서 2022년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드디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가 전 세계에 실시간 양방향 인터랙티브 프리젠테이션이 된다. 줌으로도 되지만 줌은 텔레프레젠스, 선생님과 칠판이 따로 있는 거라고 그러면 2022년 이후 다림에서는 텔레프레젠테이션 시대, 지금 여러분이 본 것처럼 교실을 멋지게 해서 이 안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면 어디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데스크탑 컴퓨터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커피숍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고 바꾸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가면서 아무데서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또 그걸 아름답게 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은 모두 스튜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것도 되고 이런 교실도 되는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스마트 미래 교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되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드디어 노트북 버전, 크로마키에 있는 버전에서도 어디나 하는 아이노트도 출시하게 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늘 일요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와서 커피숍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Bye.